정경민 씨는 고민 따로 없으세요? 워낙에 뭐 없을 것 같아. 저는 그건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늘 일이냐 육아냐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시기가 겹친다니까. 지금 일이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뭘 알 것 같고 여유도 좀 생겼고 하는데 그때 애들은 엄마가 제일 필요한 맞아. 거야. 그래서 장윤정 씨가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행사를 한 30개 할 거에 20개밖에 못 하잖아요. 아, 그 10개 포기했네. 네. 그 10개 포기했네. 계산을 왜? 이 20원? 미려 씨는 없어요 고민? 저는 솔직히 고민 없이 살려고 노력해서 고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 지금 셋째 계획을 한다는 거 보면은 아 진짜? 계획은 아니고 이게 나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마음이 마음이 언제 대한 마음이 왜 아니 왜 이래 오늘 다 원래 애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아 이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낳아야겠다. 근데 우리 남편이 또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 반대인 거야. 남편이 약간 주저하는 거고 미녀는 언제든지. 어깨만 스쳐도 임신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국주한테. 저도 그 정도 지식은 있어요. 뭐 설마 제가 손만 잡는다고 뭐 아기가 생기고 그런 나이는 아니죠. 국주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거나 뭐 이런. 전 32에 한번 있었고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크는 거죠. 보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그래, 막 느끼는 게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딩크족의 남자를 만나서 약간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마흔 돼서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애를 또 낳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딱 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서둘러야 되나? 그런 실제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를 만났을 때도 저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완벽한 이제 물고기 어항에 들어가듯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 순간 들어간 순간 그냥 넘어가. 그냥 결정을 한 거지 처음부터. 그치, 낚시포처럼 들어갈 수 있어도 빠질 수 없는 차라리 더 직진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진짜 세게 싸웠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환 씨가. 다음 주에 아, 자기가 살다가 내가 섭섭하고 화날 행동들이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난 그 우리 또 비영 참았지. 네, 참지. 살면서 익숙해지잖아 사람이. 와이프고 애 낳고 맞아, 살다 보면 10년을 맞아. 살았는데 쭉쭉 참다가 그날 터진 거야. 다시 안 먹을 것처럼. 어 터졌는데 그거를 잊은 것 같으대. 자기의 초심을. 예전에 그 마음을.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되게 멋있다. 그래서 나 감동이었잖아. 그래서 다시 내가 옛날 생각 좀 할 거 해야겠어. 이러더니 행동을 싹 바꾸더라고. 되게 멋진 말이에요.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래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은 고맙게 느끼는 자체를 봐요.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몇 명이야. 이 언니는 혼자 좀 약간 수위 높은 거 찍고 있나 봐. 자꾸 그쪽으로만 저기 꽂히는지 모르겠어. 셋째 욕심 낸 거 그렇지. 그래 너야. 너 오늘 셋째 갖겠다 얘. 아이 굴 좀 더 먹어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긴 맛있어. 오늘 역대급이야 지금. 네. 와. 다 양념을 안 해. 우리 진짜 먹기만 하는 거 같지 않아 와서 그지? 아니야 먹는 방송인데 왜? 아 먹방. 아까 노래 너무 많이 줬어요 언니. 아 그랬나? 아 맞아. 잊지 말아요 언니. 이거 먹어보자. 자기야 빨리 이제 집에 가자. 굴 먹었으니까. 어? 그 보은쌤 김치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 거니까 맛있을 거야. 쌤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2등으로 올라서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형님. 쌤들 아직도 억울해요, 왜 쌤들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유,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우리 2등! 아, 이거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어떡해. 이거 들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 마네저 불러, 마네저! 요. 자. 아유, 잘 먹어. 맛있게 먹어. 조심히들 가요! 이거 맞아? 카메라 거기 맞아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 지금이 제 철이다! 지금이 딱이야!